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브랜든 커리가 시합을 일주하고도 며칠을 더 남기고 드디어 피지크 업데이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브랜든 커리는 하반신까지 포함한 피지크 업데이트를 한 번도 업로드한 적이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체적인 쉐입과 다이어트 상태에 굉장히 궁금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면에서의 둔부와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강도가 피리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하는 많은 예상들이 있는데요. 영상 속의 조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둔부의 빗살 문양의 가로줄 무늬가 보일 정도로 다이어트의 강도를 잘 뽑아낸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도 이 정도 강도의 둔부의 다이어트는 뽑아내었던 브랜든 커리인데요. 후면 다이어트를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피리스와 매칭이 됐을 때 과연 이러한 다이어트의 강도가 빛을 발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브랜든 커리는 체형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바디빌더입니다. 특히 타 선수들을 압도할 정도의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하면서 가는 복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엑스테이퍼로서의 그 면모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든 커리의 1번 포즈입니다. 하체 사이즈가 작아 보일 수 있는 영상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보다 안쪽 하체가 굉장히 많이 차오른 듯한 브랜든 커리의 모습입니다. 피리스의 2018년 모습과 브랜든 커리의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우승 때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피리스는 분명 펼치는 포즈에서 브랜든 커리에게 압박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면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나 다이어트의 강도가 피리스가 브랜든 커리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넓은 어깨 프레임과 전면에서 펼쳐지는 광배근도 잘 보이는 브랜든 커리가 심미적으로나 체형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듯한 모습입니다. 일주일 하고도 조금의 시간이 더 남은 브랜든 커리의 상황에서 다이어트의 강도를 피리스가 기존에 가지고 오는 것만큼 끌어낼 수 있다면 상황이 굉장히 재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든 커리는 피리스가 타고난 부분인 둥근 근육의 모양과 볼륨감, 매스감을 동시에 장착한 바디빌더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브랜든 커리가 피리스 수준의 다이어트 강도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브랜든 커리의 장점들이 빛을 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트포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브랜든 커리가 다이어트 강도를 뽑아냈을 때 피리스와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2019년에 보여주었던 다이어트의 강도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피리스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